팬커스트는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여성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던 대중과 공직자, 정치인들이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느끼자 비로소 여성 운동가들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남성들이 행해왔던 혁명의 방식대로 한 손에는 돌멩이, 한 손에는 화약을 들고 물리적인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진화생물학에서 R전력과 K전력의 스펙트럼을 자주 말합니다. 어류와 같이 많은 알을 낳아 대부분이 죽어버려도 자손이 남도록 하는 확률적인 R전력과 포유동물과 같이 적게 낳아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소중히 길러가는 K전략이라고 하는 구분입니다. 인간은 가장 K전략이 진행된 동물이지만 그 인간 중에서 한층 더 구분하면 뜨기는 R전략적, 황이는 K전략적, 백이는 중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근거는 3대 인종이 진화한 환경이나 유전적인 생리적 특성에 의해 이론화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통계적으로 3대 인종을 비교 대조한 표이다.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로 객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통계는 편향이 없는 샘플로 처리된 것인가? IQ 등 척도 자체가 애매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 반론이 생각될 것이다. 이런 특징 짓기를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주로 세 가지 점에서의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많든 적든 지리적으로 적절한 진화의 결과 표현형이 다른 그룹으로 분화한 주요 3대 인종 사이에 정말로 체계적인 유전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면 사실은 사실로서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하지 않고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표와 같은 인종 사이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평균한 그룹 간 차이이며 개인적 변이 쪽이 크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개인 레벨에서의 차별 등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반대로 흑인은 점수가 나빠도 입시에 합격시키는 등의 자동적인 우대 조치의 근거를 이 표는 무력화시켜 개인마다의 공정한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윤리를 보급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일종의 자연주의의 오류입니다. 즉 차이의 인식은 우열의 평가에 반드시 직결하지 않다고 하는 것. 3대 인종의 대조표에 의하면 제일 신체 능력이 높은 것이 흑인이고 제일 낮은 것이 황인종입니다. 반대로 지적 능력은 황인종이 제일 높고 흑인이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성격 면에서는 흑인이 제일 정력적이고 황인종은 제일 온화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차이이지 우열이 아닙니다. 사실로부터 가치를 즉시 이끌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의 차이를 가치의 차이와 혼동해 흑인이 제일 지적 능력이 낮다고 하는 것은 괘씸합니다. 모욕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 이것은 인종을 불문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백인 중에도 흑인 중에도 황인 중에도 개인 레벨에서는 지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낮은 사람이 뒤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능의 비교를 흑인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 능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 둔한 사람이 뒤떨어진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신체 능력이 제일 낮은 황인종이 제일 뒤떨어진 인종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고 다시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운동신경은 차치하고 지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비록 통계적 평균이라도 흑인의 지적 레벨이 낮다고 하는 인식을 넓히는 것은 개인 레벨에 있어서도 흑인에 대한 잠재적인 편견을 심어 지적으로 뛰어난 개개의 흑인을 간과할 찬스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맞는 말입니다. 위의 표가 논리적으로도 의도적으로도 인종차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이 표는 실은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조를 교묘하게 갖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